맞다, 내 모자 안 챙겼구나. 모자 없어? 괜찮아. 주영아, 뭘 그렇게 하고 있어? 나 모자. 네 모자? 안 챙겨도 돼. 아, 진짜 괜찮아. 마스크. 존나 귀엽네. 내 담배 좀 꺼내줄 수 있나? 내 담배 어딘지 모르지? 아니, 여긴 여기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넣었다. 여기 있어. 네가 좀 들어줘. 응. 여행 방송 우리 멸치살로 들어가냐? 4일차 맞아. 응. 아니야, 나 그냥 이렇게 했어. 안에서 뭐 하나 시원한 거 하나, 이온 음료 하나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어. 파워에이드. 응. 저 단계 30살? 그때 느낌이야? 잠깐만. 이 안에 앉으실 수 있다고 말해줘야겠다. 파워에이드 먹는다 했고. Touch me. 캔으로 안 먹겠지? 이거랑 나는 캔 음료 하나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눈썹 끝에 지워진 거 그 병이구만. 아, 뭐 먹지? 이거 굉장히 어렵네. 소래는? 에. 소래는 먹으면은 뭔가 저 38살 아닌데요? 실론디야? 아, 소래는 갈게요. 어, 지금 사고 있어. 소래는 바로 갈게. 어,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어, 저기. 네. 잠깐만요. 이거 계산을. 사연이 여기서 먹고 자리 다시 해볼게요, 세트. 네, 이거. 폰으로 해야 돼서. 소래는 사봤어, 솔직히. 뭐야, 소래는 먹어? 먹어보려고. 아. 와, 나 머리 진짜 대박이다. 와. 와, 머리 까만데도 병신 내는 머리. 근데 이 필터가 좀 사람을 더 병신으로 만드는 것 같아. 첫 번째 걸려. 응. 아, 고속도로 야무져. 아, 여기 완전 이상하게 보이네. 진짜 너무 실제로 아니던데 맞지? 어, 맞아.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안 그런데 그러니까 웃겨. 뭐지? 그림자 굉장히 좋네. 나 소리를 보자. 아, 마스크는 이렇게 벗어야 돼, 오빠. 이렇게 줘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포켓몬인가 있는데 뭐지? 포켓몬이 아니라 뭐라 하지? 못 먹겠지 소리는. 소리는 별로라니까. 아니 그 뭔 맛이야? 나 이거 초딩 때 한번 먹어본 파스 맛. 파스 맛나? 안 먹어. 연한 파스 맛.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쉬면서 이거 괜찮다. 이 감성도. 편의점 감성. 지금 세나가 배터리가 없어서 세나 좀 충전시키고 음료수 좀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다시 쉬다가 다시 갈 거예요. 나는 좀 밀짚 모자 같은 거 하나 가져가야 해. 저런 모자. 이제 겨울인데?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아져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려고. 단양까지 솔직히 여기서 이제 지금 몇 킬로 하는지 모르겠어. 검색해볼게요 여러분들. 160킬로 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 지금 30km 넘게 온 거야. 40km 왔어, 40km. 어디로 가도 나쁘지가 않아. 빡세다고. 40km 왔다니까, 40km. 맘박에 생리대 좀 벗으라고. 아, 나 이빨 졸라 닦고 싶다. 약간 욕심을 내본 다음 화장실에서 이빨 좀 닦고 가고 싶어. 치석이 좆된다. 가해. 아니 됐어. 거지도 아니고 아무 화장실에 들어가 이빨 닦고. 아유. 아프리 키우 RTV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닭 색발하는 게 목이 덜 흉하겠다. 뭐래? 태운 게야. 색발하는 게 덜 흉하겠다고? 색발하면 오히려 머릿수 많아 보여. 아 맞다, 다시 보기. 끊어줘. 방지 한 번만 할 줄 알아? 이렇게 끊으면 돼. 어. 오. 끊었다. 어. 랄프야 했어. 몸무게 117kg요. 아니 아까 집에 쟀거든? 응. 116kg. 116.4. 안 믿기겠지만 그렇게 처먹고 해도 여행 다니니까 살이 안 쪄. 팩트야 이거. 유치. 그 매니저가 가능하면 이제 복사해가지고 해놓는 게 좋겠다. 116kg라고? 117kg라고. 반올림해서. 아 고정 메시지 할 수 있잖아. 어 그거 같이 여행 가실 여비제이 쪽지 주세요를 해놨거든? 그걸 좀 바꿔줄래? 에이. 할 줄 알지? 여기 뭐 있을 거 아니야? 방송. 아니야 방송. 어 여기 안 되네. 어 그거 맞아. 예. 181cm. 호텔 후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치 갔네. 몸무게 67kg. 이거 쓰고 있는 게 웃긴데. 끝. 뭐야? 다른 데를 하면 아마 되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죠? 이렇게는 됐어, 이렇게는 됐어.
야, 확실히 근데 진짜 GS가 안정감이 지린다. 그리고 더 재밌다. 그지? 팍팍 이렇게 나가는 그 빠따감이 있어갖고. 너 바이크 입문하는 거 MSX 그거로 타면은 아마 빠따감은 있긴 할 거야. 근데 100km까지 안 나간대, 절대. 90에서 100 나간대. 그 바이크 센터 사장님이 그랬는데, 사장님 몸무게도 나만 하거든? 너가 타면 어떨지 모르겠다. 100km까지 나갈 거야. 쥐어 짜야 돼. 쥐어 짜야 100km가 나와. 원동기를 왜 타냐고? 그러니까 얘가 키가 작아서, 얘가 키만 있으면 솔직히 이거저거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얘가 키가 너무 작으니까 처음에 입문을 좀 빡세게 좋은 걸로, 좀 더 빠르고 좋은 걸로 한 180 정도 나가는 거 R3로 입문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몸무게가,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157이라서 시트고가 75cm거든요. 그거는 발이 이 정도 떠요. 그러니까 엄청 굽 높은 부츠를 신고 거기다가 완전히 오토바이 이렇게 조여가지고 서스를 이렇게 낮춰야 돼. 탈 수는 있어. 발이 닿게 착지, 발착지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 과속방지턱 있잖아. 거기 넘을 때 허리 끊어질걸? 퍽퍽 하면서.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꼬마 딸이라고. 남자봉 창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라고? 단발이 방송되는 노래 발휘할 때는 노래 세팅이다 다 야무져서 채팅해서 해보자, 뭔 말이야? 아, 소리 막 잘 들리게 그 왜 그 볼륨 크기 말하는 듯. 아까 그거? 응. 더 어떻게 안 돼? 세나랑 폰마다 또 다르더라고. 가볼까? 어때? 괜찮아? 너 눈이 충혈됐어, 근데. 아, 난 지금 너무 좋아. 수원은. 아. 수원은. 아, 잊지 마, 잊지 마. 화나. 수원은. 좀. 수원에? 뭐라는 거야? 병샷 새끼. 너 묻지 말라 했잖아, 내가. 아니. 재미 진짜 없다. 인방 본 사람들도 센스가 있는데, 보통. 그치? 은근님 방송 계속 보느라고 지금 힘들어서래.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양계 가득한 거. 누가 100개만 주라. 네? 솜사탕 쳐줄게. 없어요? 100개? 샀어?
없어? 아까 300개 묻혔다고? 에이 지랄. 구라 까고 있네. 구라지. 그 18 좀 섞어라. 에휴 간다 그냥. 후바이크 100개는 후바이크? 형? 아 후바이크 사장님? 진짜로? 구라가 어? 호니님이 100개. 아이고 우리 호니가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 많아서 안 되겠다. 어, 갈게. 어. 사람들 쳐다본다, 저쪽에서. 아니, 근데 후바이크 사장님 진짜 쏘셨었어? 아 너무 감사하네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청라의 후바이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장님 계시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장님이 오늘 뒷바퀴 뒷브레이크 패드를 좀 갈아주셔가지고 아니었으면은 내일 출발할 뻔했는데 오늘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또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퀵 서비스로 해주셔가지고 진짜 사장님 아니었으면 뭐 방송을 못했어. 어 감사합니다. 예, 청라이 후바이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 은근히 제 방송 많이 보시는데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쓰고 있어? 뭐 쓰고 있어? 어? 아이고 숙소 잘 잡았네 랄프가. 차량 번호 뭐야? 차량 번호? 내 거? 어. 잠깐만 까먹었어. 어 내 게 뭐였지? 8845 8845 다 했나? 네. 당연히 식당 청취 꽃이고요. 저희가 객실 전화 곧 교체 중이어가지고 필요한 거나 문제 되는 거 있으면 일로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가방에다 날 줘라. 너무 돈을 많이 든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아니 옷을 얘가 오늘 저런 걸 더 일부러 더 입은 건가 봐. 아 일부러는 아니고 저런 걸 입고 와서 더 그렇게 보인다. 개댐포드 캐릭터라고.
잠깐 끊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응. 왜 안 끊겨? 우와! 오, 뜬다. 지린호. 우리 진짜 여행 다니는 사람들 같다, 맞지? 어. 여행 감성. 리얼 찐 여행 감성. 응. 그 진짜 찐 여행 감성은 각자 바이크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캠핑, 모토 캠핑. 캠핑 장비랑 이런 것들 뒤에다 완전 싣고 그러고 막 가서 차박하듯이, 예, 텐트 치고 1인용 침낭 이런 걸로, 바나비랑 이런 걸로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거. 그지, 그지. 캠핑, 노지 캠핑. 어, 뭐야? 와, 뭐야, 여기? 우와. 뭐야, 여기? 주영아, 나 짐 좀 받아. 나 부추 때문에. 고추? 부추, 부추, 부추. 뭘 고추래. 깜짝이야. 그냥 또, 어? 그냥 또 야추 생각나가지고. 어? 오, 지린다. 나는 여기서 자면 되겠다. 정실도 쩔고. 오호. 뭐야, 여기. 우와, 드럼 세탁기도 있어. 여기 비즈니스 호텔 이런 데인가 봐. 지린다. 야, 여기서 술 먹어도 되겠는데? 시켜다가? 어, 그러자. 난 여기서 잘게. 어. 근데 너 발을 못 폈는데 괜찮겠냐? 어, 나 이런 거 자는 거 좋아해, 이렇게. 여기서 올 때? 보트 네이차이로 모빌리티에 새로운 이해가 되다. 샤넬 리빙. 아니, 헬멧 좀 벗어. 아프리큐 RTV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침대 한 개야. 주영아, 헬멧 벗으라고. 오빠가 벗어. 아니, 난 지금 이제 저기 있잖아. 옷 좀 걸어. 응. 어. 나. 남자봉 창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우. 금라. 세나 충전. 세나 충전. 아우, 지 손으로 할 줄 알아서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볼게. 어. 나 여기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에, 알아서 할게. 빨리 옷이나 갈고. 어. TV 좀 꺼고. 네가 끌어. 어, 빨리 이거 하게. 나 옷을 둘 다 충전되고 있나? 내가 확인했어? 어, 불 들어왔죠. 그래?
와, 아주 야무지네. 바지 하나 싹 입고. 오케이, 됐다. TV 끌게. 오, 야, 여기 에어컨 진짜 빵빵하다. 야무지다. 왜? 어, 조심해. 그니까 조심하려고 이러는 거야. 반스 입은 거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 남자들은 아, 이 트렁크 반스라 괜찮아. 너무 좋았어 내가. 트렁크 반스. 어. 아이고. 어우, 나 머리 감고 와야겠다. 인정? 어. 너 왜 이렇게 지쳤냐? 어? 어. 괜찮아? 응. 존나 지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데? 대박 아니야, LT? 그러니까. LG? 아니, LG. 한 대박. 번도 안 끊겼잖아. 내 말, 내 말이. 버퍼 있으면 버퍼 존도 5초 안에 벗어나죠, 얘는. 아니, 미쳤나 봐, 진짜. 어. 너무 KT가 차이가 그만큼 심한데? 쓰레기야, 진짜. 어,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고? 위성이나 팔아먹는 새끼들. 위성을 팔아먹었어? 네 뭐하니? 왜? 정리하네. 아, 정리하고 있어? 어. 그 정리하면서 내 옷도 좀 정리 못 한다. 정리할 게 뭐 있어? 아니, 바지랑 이런 것도 저 그런 거 다 걸고 해야지. 오, 슬리퍼, 일회용 슬리퍼가 있네. 이거 그거 아니야? 일회용 슬리퍼? 맞지? 어. 어. 어, 그, 아, 여기 있네. 발라팔면 안 발아도 될 듯? 네. 근데 내 머리가 간지러워서 그냥 더럽다고 느꼈나봐. 맹금류 고마워. 왜 뭐라 그랬는데? 뭐? 아, 이게 아프리카 어플이 좀 저기한가 봐, 여러분들. 왜? 좀 뭐냐? 나 이제 보여줘. 아, 봐봐. 추워서 이거라도 입을 것 같아. 너 아까 추웠지? 내가 말했잖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야 된다고. 아니, 저거에다가 이거 내 일교차 존나 심한데. 내 옷까지 입어야 돼. 그래. 그게 되니? 옷이? 어? 옷이 그게 되냐고. 따뜻한데? 맞아? 응. 어. 아, 옆으로 앉지 마. 헬멧을 저기다 갖다 놓자. 지영아. 헬멧을, 얘를 저기. 아니, TV 밑에. 딱 좋아. 저기가, 저 자리가. 어. 헬멧 마주 보는 거 좀 킹 받는데? 마주 안 보게 좀 해주면 안 돼? 아, 맞잖아. 좀 그렇잖아. 아, 뭐 뭐야. 커플 나도 너 싫어. 아, 커플 느낌 나서 별로야. 몇 날 며칠 데리고 다니면서 왜 저 지랄하냐. 주영아. 커플로 보기 싫어. 주영아, 일단은 저거 실내화 신고. 주영아. 실내화 신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빨리.
실제로 산 애플 로봇인가요? 양말 안 벗니? 아, 왜 이렇게 잔소리야? 좀 이따 씻을 때 벗을 거야. 그래? 응.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딱 말해.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 그렇지, 제대로 신었네. 야무지지. 그리고 냉장고가 여기 있을 걸. 아. 와. 그저 물. 그저 물. 이야, 어떻게 비락식혜 하나도 안 주냐? 인정? 물이나 먹어야겠다. 야, 여기 시킬 수 있는 데 있나 한번 알아볼까? 아이고야, 살겠다. 주영,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그치? 나름 괜찮았지, 반빠리 감성. 응. 쉽지 않다니까, 이거. 진짜. 응. 식모스트라니. 확실히, 준비가 제대로, 방송 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그런 바이크를 타야지. 나 동침할 생각 죽어도 없어, 괜찮아. 지퍼 개봉. 지퍼 많다, 오늘도. 세나 30분 충전해놓고 나머지 충전할 거야. 이거 저기 침실 옆에서 충전할 수 있더라고. 너 좀 방금 말투 좀 싸가지 없어진 거 같은데 너? 여기도 할 수 있어. 아니지? 어. 그런 거 아니지? 여기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해? 그게 없는데? 코드가? 코드가 없는 경우가. 아니 그게 없잖아. 나 충전기 갖고 왔는데. 오 진짜? 어제도 내 충전기. 이야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야 그럼 뭐 시켜 먹자. 어때? 여기 이름 뭔지 봐봐. 여기? 봐봐 저거 줘봐. 네 내비폰에 있어. 야 여기 대박. 얼마인 줄 알아? 여기 얼마인 줄 알아? 69,000원. 미친 개싸. 인정? 여기 어때로 해야겠네 랄프가. 개야무지네. 여기 69,000원. 2천에 있어요. 주영이 텐션 낮은 건 아니 어쩔 수 없지. 지금 얘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기 몇 호였는지 기억나? 1310. 1310? 야식집 있네. 감자탕. 야 미친 KT 진짜 문제 있다. 응. 내 폰도 지금 연결 상태가 불안하다. 어쩌고 지랄해. 오 나 KT인데 지금 멀쩡한데 얘네. 아 그래? 여기 호텔 이름 혹시 알 수 있을까? 스카이선. 스카이선 몇 호? 1310. 1310? 응. 오케이. 난 진짜 소주 잘 들어갈 듯? 어때? 응. 쇠주 어때, 쇠주? 네. 쇠주 괜찮아? 응. 오케이. I got him. Fucking I got him. 채팅 좀 늘려드릴게요.
소주 지금 배달되는 데가 탕수육이랑 갈비탕이랑 근데 지금 여기 전부 다 순대국. 준비 중이라는데 순대국집 순대국집 있어 여기 소주도 돼 가본 먹물순대 봐봐 어디로 가야 돼? 국발국산? 찜탕? 돈까스? 몰라 진짜? 그냥 처음처럼이라고 쳤어 나 술로 검색했어 탕참 탕수육 참 잘하는 집 2000점 아까 품절 했잖아. 아 품절 그러니까 아 나 근데 진짜 그 개 짜증나지 않아? 그걸 뭐 시켜 먹으려고 딱 어? 괜찮겠다 딱 터치해서 들어갔는데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낚여 낚여 개빡쳐 그것 때문에 야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순대국집 내가 방금 말했잖아 거기서 시키는 애 같거든요? 순대국? 응. 왜 나는 다 준비 중이라고 돼 있지? 너 뭘로 켰어? 배민? 응 아니 왜 나 안 나와? 내가 시킬게 아니야 내가 시킬 거 있어봐 너 돈 쓰지 말라니까 돈을 붙여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정말 멋진 아이다 아니 검색 한번 해볼게 왜냐면 너 지금 여기로 주소 안 찍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주소 내가 오빠한테 말해줬잖아 아 그래? 이름이 닭볶음, 뭐라고? 야식집도 있다 닭볶음탕 팔고 그 거기 이름이 뭐라고? 짱구네 야식이랑 가본 먹물순대 두 가지 있어 짱구네 야식은 평점이 4.4야 에바지? 사장님 댓글도 안 달아 처망했죠? 가본 먹물순대로 가 그러면 가본? 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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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물순대 4.7 최근 리뷰 150개 사장님 댓글 87개 이거지 그리고 별점 낮은 순으로 볼게요 신내난데 다들 꼭 드셔보시길 이거 약간 좀 이 아저씨 약간 좀 그거 된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약간 좀 그 흑화한 거 같은데 다들 꼭 드셔보시길 아 순대에서 신내나고 맛이 이상합니다 쉰 거 같은데 못 먹는 음식이라는 게 화가 나네요 내 손톱 위에 있는 이 튀어나온 이 살 이 껍질 이게 더 혐오스럽다 바로 뜯어 먹어줄게 좋고요 최악 그 자체 다 터져있고 반찬이 이렇게 오네요 내가 봤을 땐 주영아 차악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차악 맞지? 너 근데 진짜 거기 안 가봤어? 어디? 흉가? 안 가봤어 귀 약하면은 진짜 귀신 씌워서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나는 그 저기 있는데 아니면 안 가 사연 있는 곳 아니면은 폐가는 안 가 나는 무조건 흉가를 가 몇 개 미션인데? 왜 풍 받아주게? 아니 나 받으려고 너? 너 이번 여행 방송에서부터 약간 보상 심리가 생겼구나 아니 오빠한테 배운 건데 왜 선택적으로 내 탓해? 그게 아니지 오빠는 그게 없으면 안 하잖아 풍? 아니 뭐라 하지? 효율 효율? 응. 효율도 효율 나름이지 이 사람아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밥값은 벌고 먹자 마인드잖아. 나 똑같아. 오빠에게 배웠어. 명분, 그쵸, 명분. 그렇구나. 이 집은 기가 막히다. 제육볶음을 기대했었는데 김치찌개랑 같이 넣고 끓인 고기네요. 고기만 김치찌개에서 건져가지고 간만 살짝 더한, 한술 뜨고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못 먹을 맛은 아니라서 늦은 시간이라 그냥 먹긴 하는데, 찌개도 찌개라기에는 김치국 같고 고기는 고기가 많이 들어간 찌개 같고 재주문 의사 없습니다. 댓글 안 달어? 아니 오빠, 응? 그럴 거면 국밥집 찍어주신 대로 가자. 그래, 나 그럴라고. 머리 감고 올게. 방송 좀 맡아줄래? 마트 의사 있니 언니? 알았어. 혹시 그 가방에서 혹시 그 물티슈 좀 꺼내줄 수 있을까? 아 물티슈로 닦으려는 생각 없어. 빨리 가서. 아 겨드랑이 한번 닦을게. 아 잠깐만 줘봐봐 빨리. 겨드랑이 오염돼. 아 겨드랑이 지금 살짝 오염돼서 그래. 왜 이렇게 더럽지 진짜? 겨드랑이 오염돼서 그래. 미안. 진짜 미안. 입 주변에 검은검은한 거 존나 웃기네. 나? 어. 아. 나 왜? 아니 아니. 나 안 검은검은한데? 왜? 아니 집에 샤워를 했는데 왜 이렇게 겨드랑이가 따갑지? 갔다 올게요. 저희 냉동유님 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더럽지 저 사람. 아, 너 화장을 좀 고쳐야겠다. 방금 저 사람 내 얼굴 보고 아! 이런 거거든? 아 나 다크서클 개 심하네? 어머어머 좀 많이 심하긴 한데요? 저도 아! 이러고 싶네. 뭐야? 개피곤? 맞아요 개피곤해요 솔직히. 지금 현타 왔어 솔직히. 지금 뭐한 짓이지? 현타 와버렸어. 근데 달릴 때 좋거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 살짝 현타 왔어.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이 사람한테 이딴 취급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내가 뭘 얻는다고? 방송 꺼지기만 해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버티고 있어요. 방송 꺼지기만 해봐 마인드로 버티고 있어. 여기가 완전 다크서클 너무 심한데? 아휴. 근데 규 다람쥐님 아까부터 너무 저를 이게 눈먼 자로 보시는데, 아, 이거, 추워서. 저,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이게 눈 멀었으면 좋겠다. 나쁘게 보지 말아줘요. 생기가 아파졌어? 아니 아니 막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 지금 2000이에요 2000. 내가 은비 사이에서도 막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맞아 저 원래 좀 그래요. 성격이 좀 애정이 가면은 막 퍼주는 스타일은 맞아. 근데 그 정도 구별은 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말자에 대한 구별은 돼. 그 설이 돼. 혼자 또 이악 물고 또 왜? 이악 물고 또 나한테 경고 메시지 날려? 운영 중에? 알아 들었어. 함부로 한 사람한테 뭐라고?
알아들었어. 사람 취급을 해주지 말자? 어. 아니, 아니, 잘 와서 왜 내가 뭐 거슬리게 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봐. 그치게 어? 말해봐. 뭐가 거슬리는데, 말해봐. 내 사람에게 잘 해주는 스타일이지, 맞아. 배나 보여줘, 미친놈. 아! 응? 아니, 말을 해봐. 겸손하게 좀 그만 닦아, 진짜 싫어.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그리고 그 말 누가 했죠? 어, 뭐, 사람들은 잘해주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면 뭐였죠, 그거, 여러분들?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어, 뭐라고? 뭐라 하죠, 그 말? 그 말 뭐라고 하죠? 호의가 계속 지속되면은 돌린 줄 아나? 아, 몇 년 아니 몇 년 10년 전에 유행하던 그 밈을 읽고 지금 웃는다고? 나 처음 봐. 와, 너 심각하다. 아니 돌리들이 미제 들었나 봐. 처음 들었나 봐. 응. 아, 뭐해? 뭐해? 어. 너무 순진한데? 문찐인데 완전히? 그치? 호의가 지속되면은 아 잠깐만 약간 그거네. 응? 코마 상태 같네. 그치? 졸린 거 졸려가지고 그 뭐지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각성한 거를 넘어서서 완전히 막 가버리는 거 사람. 어. 그치. 뭔 느낌인지 알죠? 예. 네. 아니, 뇌가 코마 상태라고 지금. 봐봐, 실없이 웃잖아. 아니, 주영아. 네. 이 상태 술 먹으면 너 맛 갈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그냥, 뭐, 그냥 반주 하자는 거 아니야? 반주. 유도복. 아 그만해 진짜. 나 좀 잘해주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혐짓 그만해라. 혐짓 너무 차오른다. 주영아 어? 주영아 방금 혐짓 그만해. 근데 왜 방금 포트 F 모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말 더듬었어. 주영계야 넌 진짜 못생긴 남자였으면 이 딸이었다. 인정. 그 얘도 약간 얼굴빨을 조금 바뀐 받는 거지. 주영계이야 넌 진짜 못생긴 남자였으면 이 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나와. 진짜 호의가 지속되면은 둘리인 줄 안다. 이거를 처음 들었대잖아. 어떡해. 그러니까 약간 커뮤나 밈이나 이런 거에 1도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 알지? 이건 정상인 중에서도 심각한 거야. 내가 그 드립으로 정확하게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그때 여러분들 웃겨드렸는데 처음에 그 드립 딱 나오고 나서 옳다쿠나 하고 바로 인방에 바로 써먹었더니 사람들 배 찢어져 죽던데. 그게 2011년이었어. 알아? 대박 아니냐? 아니 왜 또 뭐 너처럼 인터넷에 절여진 대가리는 아니고. 아니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어 그거?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커뮤를 어느 정도는 해. 그래가지고 금방 유행이 돼버리는데 금방 삽시간에 퍼져. 근데 2010년도 초반에는 커뮤 하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었어. 그 당시 유행하던 커뮤가 약간 카멜, 카멜 낙타 거기랑 개드립 단넷 몇 군데 있었어. 약간 DC 느낌 나는 그런 곳. 난 그 당시 그걸 했었잖아. 아니지, 지금은 커뮤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지. 팬코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
아, 우리가 마치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근데 정상, 비정상이 어딨냐? 커뮤한다고 비정상이고, 커뮤한다고 뭐 안 한다고 정상이고, 그딴 게 어딨어? 솔직히 팩트 아니야? 정상의 기준이 뭔데 대체?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자꾸 이렇게 엄격한데? 어? 그러니까 왜 자기들 스스로가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캅제외 커뮤는 일베가 뿌리 아님? 에이 뭐 근데 그런 뿌리를 찾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드립도 못 써. 어차피 커뮤는 다 서로 똥을 퍼가고 서로 똥을 어? 그렇지 하니까 똥이 퍼지는 그런 거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커뮤를 한다고 사람이 음침하고 음흉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완전히 자기 그 신념으로 맹신한 사람들 있잖아. 조금만 자기 생각이랑 비슷하거나 자기 상황이랑 자기 사상이랑 좀 비슷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아예 자기 신념이 돼버리잖아. 자기 사상이랑 조금만 비슷해도. 그래서 결혼을 커뮤로 배우고 여자를 커뮤로 배우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마치 굉장히 뭐 어?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얘기 같네.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코파고 똥 싸고 방구 끼고 겨드랑이 닦고 어디 세차장 직원이노? 이제 숨 잘 쉬어진다. 숨이 안 쉬어졌던 딱지 하나가 있었어. 방금 왕건이 뭐냐고? 아니 진짜 존나 크긴 하다. 말도 안 된다. 와 씨발 내 코에서 이런 왕건이가 나왔다니. 야 이거 뭐고? 왕건이 좀 있냐? 에? 됐어. 오우, 휴지통 야무지게 꼬린. 코에서 대창이 나오노. 대창은 좀 심했다. 당신이 혐오스럽습니다. 당신이 혐오스럽습니다. 코코치 코팅 학장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오늘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응? 나도 즐거워. 그래, 서로 즐거우면 됐지. 내일은 더 즐거울 거야. 세차장 직원이란 얘기가 존나 웃기네. 하루 종일 코 파고 똥 싸고 방구 끼고 어디 세차장 직원이 너? 나 마스크 좀 줄래? 나가자 우리. 땡큐. 샤워 집에서 했어.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이거 새 마스크야? 왜? 냄새 개우지는데? 오빠 거야? 새 거 줄까? 아, 나 쓰던 거야? 쓰던 거 오히려 좋아. 오빠가 쓰던 건데 왜? 왜 이렇게 냄새가 좋냐? 아, 냄새 좋다고? 응. 별 냄새 안 나. 아프리 키우 알티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충전을 좀 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쟤네들 좀 빼줄래? 걔네들을 침실에다 그냥 꽂아놓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그거 하나랑 선 하나만. 땡큐. 주영이 고마워요. 주영이 페인 됐다고? 그쵸, 피곤하겠죠. 아니, 닌 손 없어? 방송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보는 내가 피곤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뭔가 재짓는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 점마가 하나도 안 피곤해, 나 괜찮아, 이러니까. 저러다 한 개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죄짓는 것 같아. 방 재우라고? 주영이 의사에 맡기자, 그러면. 주영아. 봤죠? 한계치가 왔고, 지금 쌍욕 하는 거 보고 싶다고? 누가 시켰어, 그렇게? 나와. 점마 솔직해질 필요가 있음, 이라는데? 한계치 누구야? 점마 한계치 와서 쌍욕 박는 거 보고 싶다. 운전자님, 안 돼요. 그 말이 존나 웃기네. 강서구 일진했어, 그거. 가자. 응. 다 준비된 거야? 응. 네가 입었던 옷 중에 오늘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나는. 왜? 아니, 존나 웰시코기룩 아니야? 아, 다리 몇 센치 노? 탁구구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쟤는 뭔제냐? 방송도 도와줘, 돈도 쓰고, 오. 요양원 맹키로 돼지 케어해줘. 쟤는 뭔 주냐? 방송도 도와줘, 돈도 쓰고, 요양원 맹키로 돼지 케어해줘. 그러게. 남자복이 없는 거지 뭐. 그래, 주영아, 100만원 줄게. 아니, 제가 지금 붙일게. 주지 마. 주영이 100만원 받으면 기분 좋아질 거야? 아니, 나 지금도 기분 나쁘지 않아. 그냥 얼른 나가고 빨리빨리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싫어. 아, 그래? 지금 3시인데, 아니, 몇 시야? 지금 4시가 다 돼가는데. 아, 레알? 너무 내일 또 움직일 거라며. 그건 맞지. 너무 피곤 쌓이잖아. 아까 시키거나, 딱 선택을 했어야 했어. 시키면 오히려 더 늦게 올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나가자, 빨리. 알았어, 주영아. 주소를 하고. 가자, 주영아. 많이 안 머네. 500m 걸으면 돼? 오. 멋지구만. 근데 오빠 500m 걸을 수 있어? 500m? 왜 못 걷노? 제주도에서 700m를 걸은 사람인데. 되게 자신감 넘치네. 아니, 근데 진짜 진심 그들이 처음 들었다고? 뭐? 코이가 지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누가 와, 진짜 레전드다.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 내가 처음으로 유행시켰어. 내가 인터넷에서 유행시킨 말 되게 많다? 하나 또 뭐 있는 줄 알아? 오바나 히파람 불러라. 아니야, 그거 말고. 아, 그거는 피콜로 간 거고. 진짜 리얼로 내가 창조해낸 드립은 그거야. 엄격.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안 해. 옛날에 그 게임톡이라고. 넘어가자. 조카한 소리 그만 할게. 많이 좋다.
많이 족 같았어? 알았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내가 레알로 만든 거야. 너 안 춥니? 피콜로 더 내보는 소리. 안 춥겠어? 응. 안 춥어 괜찮아. 응? 왜 이래? 흡음 귀신인 줄 알았어. 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쿨한 척하냐 아까부터? 쿨한 척? 싸대기 존나 마렵게. 가자 다리 우리 다리 짧은 김주영이 가자. 아니 오늘 이분 옷이 존나 귀엽네. 아니 너 진짜 좀 근데 좀 옷 잘 입나 보다. 사람들이 막 메이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너 원래 페피였어? 그건 아니야? 이쁘단 소리가 듣기 좋아? 옷 잘 입는단 소리가 듣기 좋아? 옷 잘 입는단 소리가 아주 좋네. 아 진짜? 응. 아 이거 카시나 아니고 이거 카시나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뭐예요? 허경 아저씨야? 아니 발을 들어도 어떻게 내 배꼽보다도 빛이야? 이거 뭐예요? 몰라. 여기 무슨 뭐 최겨울 TV야 뭐야? 적당히 좀 해. 무신사야? 아니 이거 뭐야? 아 그러니까 뭔 패션 짱구 대리냐고. 짱구 대리. 가 빨리 가자. 에스 골레스 골. 민트 취향 맛이라고 이거 약간 아 민트 초코츠 매니저. 컨셉 그만해. 깜짝 놀랐어 근데. 아 바보인 척 하지 마. 아 나 좀 귀여운 척. 아 진짜. 아 멍때리. 그만해. 아 미안해. 아 이거 야 너 서른이야. 알았어. 아 이거 보다가 그런 거야. 가자. 어 오빠 근데 저기 있어 지금 동간이탄 있는데? 저기 가자 그냥. 그래. 동간이탄? 아 도가니탕? 동간이탄. 그래. 주영아. 알았어. 진짜 팔짱 끼는 거 아니야. 또 진짜 대단하다. 네가 남매하자며. 그래도 내 손이 잡고 싶니? 솔직히 말해봐. 미안한데 오빠가 뒤뚱뒤져 버리길래 이리 오라고 잡은 거야. 아 진짜? 어 착각 좀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와 그림자로 봐봐. 엄청 커나. 거의 바야바급이야. 야, 이 새벽 감성에, 와, 나 진짜 야방이라는 게 이런,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 처음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이 시간에 이렇게 진짜 뭐 순댓국밥 처먹으러 가는 방송, 어? 거기다가 뭐 소주 한잔 찌꺼리는 방, 찌끄리는 방송. 이게 진짜 뭔가 그 느낌 아니냐? 그치. 맞지? 어, 많이 어둡다, 근데, 여기. 어, 존나 어두운데? 내가 지켜줄게, 걱정 마. 네가 뭘 지켜줘. 내가 어떻게 지키는 줄 알아? 어떻게 지키는데? 너 먹어, 날라와. 아, 안 보여, 진짜, 지금. 아예 안 보여. 밝은 데서 알려줘. 어, 밝은 데서 아, 알려줘. 내가 어떻게 널 지킬 거야? 어, 어. 호신술 같은 거 알려주는 거야? 어. 아이, 진짜 빨리 걷네. 아니야, 더 가야 돼. 저기 조명집 앞에서 보여줘. 야, 너 키가 줄었냐? 아니지. 왜? 아니지. 봐봐. 어, 해봐. 뭐가 지금 너 누가 공격해? 어. 뭐가 날라왔어? 훅 날라오면 이거를 내가. 아. 여기 카메라 보고 해주면 안 돼? 아직. 해봐. 뭐가? 훅 날라오는 소? 이렇게. 그냥 병진 새끼네.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지 더 쪼그매 보여.
에스코트 F 본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아. 안녕하세요. 여기 앉을까? 여기 앉지 뭐.